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망신을 당한 가운데 국정원이 보완 점검한 결과 선관위 메인 서버에 대해서 해킹을 통해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장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중앙선관위가 참 말이 많기는 많은데요. 이번에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 차량 꽁무니를 따라가다 버스 전용 차료를 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과태료 9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노태학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죠. 돌아가면서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난해 10월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행사에 갔다가 경찰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때가 이제 10월 1일이니까 예, 아마 예, 국군날 행사입니다. 계룡대. 네, 중앙 계룡대. 예.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대법원장은 이제 경찰의 그 에스코트 호의를 받기 때문에 오는데 지금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버스 전용 차로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오다가 두 번 적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꽁무니를 그렇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 동승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예,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그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엄연히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한단 말이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대법관 주위에서 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범칙금 9만 원을 그 부과를 받았는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부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운전 기사가 했다. 이렇게 지금 범칙금은 차량을 운전한 네, 사람이 운전자가 이제 네 개는 돼 있지만 근데 운전자가 사실은 운전자가 자기가 대법관이니까 가장... 아 버스 중앙 차로를 가면 안 되라고 제지를 해야 당연한 거죠. 아니 운전 기사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지 자기가 뭐 임의로 갔겠습니까? 그 빠르게 따라가거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업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랬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지만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선 의원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 그 폴리스 라인을 이제 벗어나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뒤로 수갑쳐서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나 호주, 뭐 영국 같은 그 해외 토픽에 많이 나오는데 총리가 교통 위반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뭐 딱지를 떼어가지고 네,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어떤 법경시 풍조,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그렇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경찰에 호의를 요청해서 이제 앞뒤에 차량 그렇죠. 경찰 차량에 에스코트가 붙는데 경찰들은 어느 경우에 해줍니까? 뭐 산부 여인까지만 해줍니까? 아니면은 이 헌법재판소장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오부연인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요청으로 해주는 건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호 그 규칙에 네. 뭐 3부요인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이 있어요. 마, 그런데 5부요인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교통장애가 일으켜서 국가 업무적인 기능이 초래가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시위가 있어가지고 그 통제가 안 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단서를 붙이게 돼서 이제 경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경호가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부 요인을 제외한 이런 경우는 또 별도 특별히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걸 무시하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위반해도 되지. 대법원장 가니까 대법원장 차 따라가. 이런 형태는, 결국 이제 범칙금 위반으로 부과가 됐지만, 결국은 또 애매한 그 운전 기사가 벌점 받고 9만 원 이제 범칙금을 네. 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룰이나 법경시 풍조가 이 특권층일수록 많다라고 하는데, 더더욱이나
대법관 직책을 가지고 계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우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이 관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적 어떤 비난이 역시 크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 국가 행사가 있을 경우 법원 차량이 같이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해 왔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해 갖고 임명을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뭐 독립 헌법 기관이라 해갖고 큰 소리를 치면서 지난번 국정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도 못 받겠다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장 뒤 쫄쫄쫄도 따라다니고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서 네. 이렇게 선관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대법원은 산하 기관 수하 그렇죠. 인사 이렇게 네.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법관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이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뭐 좀 보좌하는 이런 기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가의 공공선거를 관리하는 아주 정말로 그 중립적이고 엄격하게 예. 선거관리를 치러야 되는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법원장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발을 드는 듯한 이런 하급기관이고 전락 예.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도 민망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격을 낮추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본업이고 그렇죠.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캐라고 합니까 요새? 그런 것 같아요. 부업으로.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그 직함이라는 건 막중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법에 대한 선거관리를 함으로 해서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말 그 부정 없는 선거 이것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는 뭐 지자체 선거라든가 대선이라든가 또 총선이라든가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정부 때도 얼마나 지금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 예. 뭐 부정 채용을 비롯해서 뭐 감사원에냐 감사 거부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해가지고 거부를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특권 의식의 발로로서 결국 9만 원의 범칙금을 무는 거지만 사실은 이 특권 의식이 발현되는 이런 어떤 법 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고 결국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비판적 언론을 이제 실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상임도 아니고 비상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자기 본업은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은 일을 대부분 하고 중앙선관위원장 때는 회의라는 때만 나와가지고 그쵸. 땅땅 이게 그냥 그 밑에서 만들어준 사무처에서 만들어준 네. 그냥 처리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능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서 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차장이죠. 그러니까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조직으로 이렇게 변해버렸고 중앙선관위원장이라든가 뭐 거기 상임위원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통제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앙선관위가 운영이 되고 특히 중앙선관위라는 것은 선거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가장 네.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근간이 되는 네. 근간이 되는 선거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단 한 치 오차라든가 어떤 허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 5월부터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 이것을 국정원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더라. 이건 얼마 전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부정. 10일날 국정원이 네. 공식적으로 이 발표를 한 것 보면은 투개포는 물론이고 이 사전 투표 용지 그것도 뭐 얼마든지 인쇄가 가능하고 투개표라든가 이거 조작도 가능하게. 돼 있더라. 네. 해킹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 선거 개입이라든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중앙선관위 테이블 해킹을 했을 때 해킹을 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보면 이 선관위 이제 그 인터넷 진흥원하고 그 국정원에서 합동으로 이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점검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예. 이 선거 시스템 그 보안 점검 결과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유권자 명부죠. 쉽게 그렇죠. 이야기하면. 네, 전체 유권자 명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사전 투표를 했던 사람을 안 한 걸로 해가지고 투표를 다른 사람 명의로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또 했던 사람을 안 한 걸로 해서 또 그 명의로 투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선거 개표 값을 또 이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킴스키 같은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그 공직 선거에 있어서 투 개표함에 이 프로테이지를 산출을 할 때 네. 당락의 결정을 줘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이나 아니면 지자체 선거에 이 소위 북한이 만약에 해킹을 해서 개입을 했을 때 킴스키가 관여가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원하는 인사를 당선을 시킬 수도 있다. 원하는 정당, 그렇죠. 자기적한테 유리한 정당한테다가 네. 조작을 통해서 네. 한 몇십 표씩만 옮겨줘버려도 그렇죠.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도 뭐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117표로 당락이 차이가 나서 이제 재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한두 표 차이로 결국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세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세표. 그런데 만약에 200여 표, 300여 표 정도의 근소한 차이가 날 때 그것만 만약에 부정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당당히 변경이 돼버린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술적인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해킹이 돼가지고 그런 결과값은 안 나온다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국정원하고 한국 그 인터넷 진흥원에 그 발표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관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지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 투표에 대한 결과가 부정되는 그런 발표를 했다 이렇게 비판이나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스킬적인 문제가 이 구비되거나 형성이 안 됐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당락 변경에 킴스키라든가 북한 해킹이나 해커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게 결과값이 바꿔진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국가가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런 반박이랄까 이것은 매우 안일한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한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 아니 그런데 그 법적 제도적 사안을 고려를 안 했다는 법적 제도적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해킹이 들어와 가지고 투개표를 조작을 한다든가 사전 투표를 뭐 조작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얼마나 많았죠. 강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국정원에서도 지금까지 뭐 이 북한 측이 해킹을 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20만 명의 사이버 부대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거 이렇게 해킹해갖고 지금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그 자본을 거기서 네. 조달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측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당 쪽, 또 유리한 후보 쪽을 당선을 시켜야겠다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제 일부 제가 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보 이 좌파 쪽 관련된 이 당이 만약에 이제 후보를 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법적 이런 그 어떤 부정이 아니라라고 하지만 스킬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 네. 지금 이 인터넷 진흥원하고 합동으로 국정원의 그 오늘 발표를 보면요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 사람이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서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 당선이 된다라고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어떤 그 킴스키라든가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조작 결과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국가의 모든 기밀 서류를 받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북한에 정말 그 송부해버리는 정보를 넘기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 법적인 제도적인 뭐 미비점이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어떤 선거 조작이라든가 스킬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에 선거 어떤 투개표라든가 사전투표에서 조작이라는 게 일부라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아노미 현상까지도 그렇죠. 아노미 상태로까지도 나라가 네. 빠집니다. 네. 대선 같은 경우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미국 그 대선 같은데 FBI도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네.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 쪽을 응원하기 네.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작을 그리고 해킹을 벌였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러시아 같은 데는 영국 총선에까지도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라고 개입 안 할 리가 없고 이석기가 거느렸던 그 통진당 그 네. 후신이 진보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더 좋겠죠. 그럴 가능성들을 한 0.01%라도 있다면 그걸 제대로 막아가지고 철저하게 시스템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기관에 기술적 내용일 뿐이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반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도적 사법적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이 지금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얘기는.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 해킹이 돼가지고 투개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결과값이 조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그 관련이 그 우리 국가의 모든 발표는 모니터링 되는 게 바로 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걸 국민들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만약 조작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정작 자유민주주 체제에서 진정한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이 돼야 될 사람이 일부 불순한 세력이라든가 북한의 해킹 세력이라든가 북한 당국에 이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린다는 그 자체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을 기술적 내용일 뿐이라 이렇게 반박을 할 게 아니고 정말 향후에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바로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해킹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우회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 직원만도 한 3천여 명 됩니다. 네. 그중에 어떤 사람의 메일을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감염도 시킬 네. 수도 있고 그중에 또 포섭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수도 지금 이 북한의 간첩이 꼭 곳에 지금 숨어들었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워낙 그걸 풀어놓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앙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술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이렇게 반박할 게 아니라 우리 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뭐 천만분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국정원이라든가 인터넷진흥원 그런 데와 연계해갖고 국정원만큼 네.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네, 네. 아주 전문성을 인정받은 데가 우리나라 국정원 아닙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지 도움을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정치적 중요무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 방지하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받는 거 국정원한테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고 안 되고 무슨 정치적 중립성이 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법조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게 이제 사실 네.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뭐 직원들은 아니겠지만은 일종의 그 외부의 개입을 받는 걸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하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권 의식 이런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그 받아들여 가지고 향후에 어떤 해킹이라도 철벽 방어를 하고 보안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어떤 선거 부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국정원이 그런 얘기하면은 괜히 선거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한다. 그 말이 되는 소리. 그걸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권유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국정원도 지난번에 뭐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없었지만 이메일 이 해킹이 있었다는 거 8번 있었다는 걸 국정원이 중앙선관위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소리야? 뭐 당신들은 그 관여하지 마. 우리는 독립기관은 우리가 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래 가지고 국정원이 자꾸 이번에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봅시다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백종욱 3차장이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그 사실은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정보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한국의 우리나라에 이해를 끼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또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전에 보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슬로건도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뭐 협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면 이거를 어떤 그 기능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또 위상이 무너지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그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통 같은 이 방어벽, 보안벽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답변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관위가 우리 백 교수님 말씀대로 꼭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하겠습니다.